안녕하세요, 깜수입니다. 오늘은 요 책이 새로 나왔어요. The Bicha and the Book. 얘가 나와서 이번에 영상을 찍을 거고요. 옆에 보이는 다른 책들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이제 폴리트러스 관련으로 나와 있는 책들이랑 조금 비교해 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일단 얘는 영국의 조슈아 피체지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이번에 새로 나왔죠. 지금 저도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냥 중간중간 랜덤하게 한번 펼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제 아프리카에서 직접 연구를 하던 사람들도 참여를 했고 책을 쓰는데, 이제 이거를 책 아마 짓는데 후원한 사람 후원 명단 중에 뭐 IUCN이나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실제 학자들한테 검토를 다 받았던 내용들이고, 보면은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한 명이 붙어가지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중에서도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육이나 아니면은 뭐 물고기들 암수 보는 방법, 그리고 현재선 채집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나와 있고, 폴리트러스, 세네갈스 이런 식으로 종별로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보면 사이즈가 되게 특이하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위에 비교돼 있는 게 알토맨젤이라 그러고, 알토맨젤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로 자란다,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나온다. 이거는 제국인데, 투르카나 세네갈. 이거는 제가 키우는 애죠. 저희 집에 있는 순놈인데 여기는 암놈이라고 써 있네요. 42cm짜리 암놈은 쟤보다 작은 애 하나 더 있는데, 걔인데 사진이 잘못 들어갔나 봐요. 설명이 잘못 들어갔던가. 팔마스도 있고. 이 책이 저는 한 권을 선물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이제 지인분들 드릴 것도 있고 해서 저는 좀 여러 권을 시켰어요. 이걸 국내에서는 지금 힐링아쿠아에서 30권을 제 거랑 같이 받아서 이제 판매를 하셨는데, 아마 어제 올라갔는데 한 20분 만에 다 나간 것 같더라고요. 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힐링아쿠아에서 판매한 거랑은 조금 별개로 이제 주문을 한 거고, 이제 여기 보면은 옛날에 제가 브리딩했던 모케렌 사진도 들어가 있네요. 이 식으로 저도 이거 여기에 지금 사진이 제 사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보면은 뭐 브리딩 처음 모케렌 브리딩 처음 했었다 뭐 이런 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뭐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정확한 내용은 책 사서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내까지 이게 직구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뭐 제가 키우던 투르카나 비키르 같은데, 네, 제거 투르카나 비키르 순놈이네요. 이게 책이 직구해서 구하기가 쉬운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얘는 이거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냥 주소 찍고 페이팔로 아니면은 그 비자 카드 있죠, 비자 카드로 그냥 결제를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팔로 주문을 했고요. 그러면은 그냥 집 앞까지 배달이 와요. 국제 그냥 배수 그 UPS인가 하는 걸로. 이제 따로 뭐 배대지나 이런 거 설정할 필요도 없어서 되게 편하고 주문하기는. 그럼 얘랑 비슷한 포인트 있는 옛날에 나왔던 책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일본에서 나왔던 더 폴립테루스라는 책인데, 얘는 이제 일본의 되게 유명한 폴립테루스 브리더죠. 돌리케이라는 사람이 쓴 거고, 이 책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가 붙었지만 이거는 사진가가 따로 붙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 더 비차 핸드북보다는 조금 사진 비율이 높고 사진도 퀄리티 좋은 게 되게 많죠. 그리고 아무래도 일본이다 보니까 폴립테루스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큰 거라 되게 좋은 개체들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은. 뭐 제가 일본어를 읽을 줄은 몰라서 거의 사진 보는 용으로 쓰고 있지만 그래도 되게 괜찮은 책이고, 위에 조금 다른 책은 이제 아쿠아로그. 이거는 독일에서 나온 책이죠. 아쿠아로그인데 얘는 독일어랑 영어랑 같이 써 있어요. 보면은 이쪽은 독일어로 써 있고, 이쪽이 독일어로 써 있고 이쪽이 영어로 써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금 학술적인 부분도 나와 있고, 물고기 사진들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차이가, 물론 조금 오래된 책이라 옛날 데이터인 것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아쿠아리움 글라저라는 독일에 있는 되게 큰 관상어 수입 회사가 있어요. 무역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개체들이 촬영이 됐고, 이 돌리케이의 더 폴립테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아들 개체나 아니면 브리더 개체들 사진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조금 더 개체가 재발색이 나왔을 때 모습을 보려면 이 책이 더 좋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더 비차 핸드북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매니아들한테 사진 도네이션을 받아서 사진 기증을 받아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이제 발색이 좀잘 나와 있는 사진들이 꽤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다 이제 잡지 이류인데, 이건 피 매거진이라는 잡지고, 이제 한국에는 아쿠아라이프가 나오잖아요. 한국에 나오는 아쿠아라이프에서 폴립테르스 도감편, 이게 아마 14년 3월 편이네요. 이 편이랑 이거는 일본 아쿠아라이프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쿠아라이프가 이제 일본에서 나오는 오리지널 아쿠아라이프를 번역해가지고 이제 국내 거 내용을 조금 첨가해가지고 이제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본판 아쿠아라이프고, 이 PC 매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쿠아라이프랑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책인데, 이것도 잡지죠. 제 기준에서는 아쿠아라이프보다는 PC 매거진이 사진이나 내용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대신 단점이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일본의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던 책이고, 얘 같은 경우는 지인분이 이제 PC 매거진을 벌크로 사시는데, 사셨다가 자기 갖고 있는 거랑 겹친 게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몇 권을 주셨거든요. 그 중에 폴립테르스 편이 두 편이 있어서 갖고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앤드리 캐리만 전문으로 나와요. 이제 얘는 일본 기준의 책이니까 일본에서도 되게 고급 앤드리 캐리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GF라든가, 여기 보이는 GF 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고급 폴립테르스들을 많이 다루는 나라, 국가 자체가 많이 들어오는 나라라 자체 생산도 많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귀한 특이한 앤드리 캐리 사진들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앤드리 특별판이라 얘는 앤드리밖에 사진이 없어요. 2007년 8월 판이고, 얘가 이제 전체 폴립테르스에 대해 조금 전반적으로 다루는 내용인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일본 매니아들은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번식 내용도 있네요. 이건 돌리케이 거 같은데, 돌리케이 거 맞나 보네요. 종어 사진 보니까 돌리케이 여기 스티커 붙어 있죠? 저희 집에도 있는 거. 아무래도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매니아들도 많고 브리더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질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긴 해요, 얘네는.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구하기는 힘든데 어떻게든 구했던 거고. 이번에 나온 이 피차 핸드북에 대해 일단 조금 총평을 해보자면은, 책 퀄리티 자체는, 그러니까 서적으로서의 퀄리티 자체는 지금까지 나왔던 폴립테르스 관련 전문 서적 중에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냥 종이의 질이랑 뭐 디자인도 그렇고 사진들도 그렇고 일러스트레이션도 그렇고 그냥 책으로서의 이제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다만 내용이 조금 잘못 들어간 부분이 몇 가지 보이는 거, 그 정도 빼고는 정말 괜찮은 책 같네요. 이거는 제가 이제 판매하는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직구를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은 쿠바가 찍는 걸로 해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